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에 대해서 미 빌보드 사장 마이크 반은 케이팝 견제 사실 아냐? 케이팝이 세계 엔터 산업 바꿀 것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오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6월 빌보드 코리아 출범 기념 방안 케이팝 스타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케이팝이 국경을 넘어 국제 엔터 산업계의 지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명 음악지 빌보드 본사의 마이크 반 사장이 빌보드 코리아를 출범하여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 반 사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보드 본사는 케이팝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빌보드는 오는 6월 빌보드 코리아를 공식 창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빌보드 코리아는 매달 케이팝 스타의 디지털 화보를 본사와 함께 발행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각종 콘텐츠를 선보인다. 마이크 반 사장은 빌보드 코리아를 통해 활발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 시장을 세계로 전달하겠다며 전 세계적인 팬들이 K 뮤직의 최신 소식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유나 빌보드 코리아 발행인 겸 대표는 빌보드 코리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K-팝스타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보드 코리아에선 빌보드 본사가 진행하는 많은 행사 중 하나를 유치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하고 빌보드 코리아를 론칭하고 한국에 집중하는 것은 K-팝의 세계 음악계에서의 위상과 잠재력 때문이다. 마이크 반 사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음악 소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K-팝의 부상도 우연은 아니었다. 이 시기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로 빌보드 개인 싱글 차트인 100에서 1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해당 차트를 점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BTS가 그 빌보드의 1위를 계속했었죠. 지금 몇년 동안 빌보드에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활약을 지켜본 반 사장은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케이팝에서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의 양과 퀄리티를 보면 케이팝은 긍정적 미래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요즘 세계적인 모든 분야에서 뭐 음식이나 케이팝 뭐 K 문화가 엄청 세계를 휩쓸고 있지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가 이제 세계인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빌보드 K팝이나 K 뮤직이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한 문화의 움직임으로 국경을 넘어 국제 엔터 사업계의 지변을 바꿀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를 휩쓸 정도로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가 방탄소년단에서 목격했듯이 방탄소년이 어떤 움직이는 기업이라 했잖아요. 괜히 자동차 무슨 삼성 현대 자동차에다가 많은 삼성전자 막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탄소년은 움직이는 기업으로 엄청난 부를 한국에다 갖다 주고 한국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참 뜨고 막 활약하는 그런 애들을 잡아다가 군대 넣어버리니까 그것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여섯 명이 일곱 명이 한 그룹이 한두 명씩 빠져나가니까 그게 그냥 충치돼 버리잖아요. 누차 말하지만은
아, 금메달 딴, 저기,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따면은 군이 면제되는데, 이 방탄소년단 같이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으로도 큰 유익을 갖다 주고, 또 저기, 우리 K문화를 알리는데 엄청난 큰, 빌보드 차트에, 백인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던 그런 방탄 계속 1위를 놓치지 않고 했던 그 방탄소년 같은 세계가 열광하는 그 가수들을 전부 흩어서 갔다가 군대 입대하고 이랬다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뭐 대통령이 무슨 뭐 기업들 끌고 사방에 뭐 외국 다니면서 뭐 이게 이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방탄소년단 같은 움직이는 기업이고 참 공예도 없어요. 그런 기업은 뭐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문화사업이란 건 공장 없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방탄소년 같이 그런 한국이 대표하는 그런 저기 가수들을 뜨는 가수를 군대 보내서 사장시키고 시키고 최고 아티스트들에게 징병 면제 제도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들의 도약의 끈을 갖다 멈추게 하는 징병 면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약하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끌어다가 군에 넣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그 상황이 다시 회복시키려면 멀고 되지도 않아요. 예. 연예인들이 한참 뜨다가 군대 갔다 오면 벌써 틀리더라고요. 그 회복이 불가능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단단해지고 좋게 해서 왔지만, 팬들이나 예전에 그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K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탄소년단만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수들은 좀군 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나의 정치적 코멘트예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로 미 빌보드 사장 마이크 반 케이팝 견제? 아니야, 사실 아니야. 케이팝이 세계 엔터 산업 바꿀 것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